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상판, 축구판 같은 목재를 쓴 기타들은 되게 비슷한 느낌의 소리가 난다는 걸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타들은 같은 목재를 썼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기타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비교하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델이냐면 바로 마틴 커스텀에서 제작한 상판 시트카스프루스 BTS 적용, 그리고 또 축구판은 과테말라 로즈우드로 만들어진 HDC28E D28 골든에라 커스텀 모델입니다. 이 두 커스텀 모델들을 비교하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사용된 과테말라 로즈우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과테말라 로즈우드는 이제 현재 마틴에서도 거의 커스텀 모델에만 적용되는 고급 축구판 목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되게 고급 축구판 목재가 있죠. 바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사이티스 협약에 의해서 현재는 벌목이 금지된 그런 목재입니다. 그만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목재로 만들어진 기타라고 하면 몇천만 원 넘어가는 건 아주 우습게 보여지는 그런 목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틴에서는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대체해서 쓰는 목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과테말라 로즈우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브라질리언을 대체해서 많이 사용됐던 목재가 바로 마다가스카 이 목재였는데요. 이 마다가스카는 브라질리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묵직함은 더 잘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뭔가 음악으로 좀 치자면 마스터링을 하지 않았는데 마스터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났거든요. 그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에서 느껴지는 그 너무나 익숙한 소리이지만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사운드, 뭐랄까 좀 더 풍성하고 정돈된 느낌의 그런 톤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그런 목재가 바로 과테말라 로즈우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디언 로즈우드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그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바로 과테말라 로즈우드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마틴에서는 이러한 과테말라 로즈우드의 그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리즈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리이매진드 된 어센틱 시리즈인데요. 이 어센틱 시리즈에 적용된 축구판이 바로 과테말라 로즈우드라는 걸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리즈가 바로 새로 만들어질 어센틱 시리즈인데요. 실제로 마틴의 부사장인 프레드 씨가 2022년 남쇼의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걸 좀 보자면 과테말라 로즈우드가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보다 브라질리언에 좀 더 외관적으로도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도 더 가깝다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현재 마틴에서는 인디언 로즈우드, 그리고 과테말라 로즈우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순으로 이렇게 계보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탠다드 시리즈의 대부분 모델들이 현재 인디언 로즈우드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쓰다가 더 좋은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 번에 브라질리언으로 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테말라 로즈우드 축구판으로 만들어진 커스텀을 선택하신다면 분명히 더욱더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운드적인 취향이나
뭐 선호하는 성향 그런 게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제일 추천해드리는 건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직접 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해보시는 걸 더욱더 추천해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모델 HDC-28E 모델과 그리고 D28 골드메달 시리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두 모델 모두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VTS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축구판은 이제 과테말라 로즈우드가 적용된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을 좀 보자면 이제 HDC-28E 같은 경우에는 컷어웨이가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IVX의 앤섬 픽업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같은 목재를 썼는데 다른 사운드라고 표현을 했었죠.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차이는 아무래도 X-Brace의 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HDC-28E는 이제 포워드 시프트 X-Brace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D28 골든에라 커스텀 모델은 리어워드 X-Brace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타의 뼈대가 되는 이 X-Brace의 위치가 포워드라는 건 사운드 홀에 더 가깝게 그리고 리어워드라는 건 사운드 홀에서 더 멀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이 두 모델의 사운드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모델이 바로 HDC28E 커스텀 모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쿼드웨이가 되어 있는 드레드너 바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타의 사운드를 들어보면 포워드 시프트 엑스브레이스의 영향인지 더욱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가볍게 터치를 해도 되게 소리가 잘 난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아르페지오 할 때 손가락으로 튕겨봐도 또 코드를 잡고 이렇게 스트럼을 해봐도 되게 쉽게 소리가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타였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소프트하다는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소프트한 느낌 속에서 되게 깊은 음색을 갖고 있는 게 이 모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되게 진한 우유를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느낌이랄까요? 진득하면서도 되게 깊은 느낌의 음색을 가진 기타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져온 모델이 바로 D8 골든에라 커스텀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워드 엑스브레이스를 가진 모델입니다. 되게 단단한 음색, 그리고 한음이 되게 힘이 있게 또렷하게 들리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스트럼으로 연주를 해봐도 되게 힘이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렁차다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색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 소리가 뭉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소리라기보다 한음이 되게 개성 있게 확실하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페지오를 해봐도 댐핑감이 느껴지는 단단한 느낌의 음색을 갖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힘이 있는 저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타라고 느껴졌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목재를 쓴 커스텀이라는 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목재를 썼지만 되게 많이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가진 이 두 모델이었습니다. 활용에 따라 그리고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런 사운드에 따라 선택하시는 걸 더욱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엑스브레이스의 위치만으로도 그리고 또 아주 디테일한 차이들만으로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은 정말 마틴 커스텀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틴 커스텀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드렸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그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선호하는 매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타를 선택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통기타 이야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한에선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